안녕하세요. 코피아 부자기님들, 코피아 이보은입니다. 임금님한테 진상했던 진상품이 있죠. 딱 지금쯤 드시면 아주 좋은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 밥도둑입니다. 바로 뭐냐? 어리굴젓입니다. 어리굴젓 지금 딱 장만을 해놓으시면 아마 내년 3월까지는 요게 잘 삭아서 아주 맛있게 양념해서 무쳐 드시면 좋은데, 제가 오늘은요 어리굴젓을 아무래도 11월부터 2월이 제철이기 때문에 4kg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리굴젓을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척을 하느냐, 요거 그대로 이렇게 부으세요. 그리고 4kg의 소금 4큰술, 1kg에 1큰술씩 소금 4큰술을 여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얘를 주물러 가면서 씻어요. 근데 너무 빡빡 주물르면 굴이 뭉개지겠죠. 그러니까 살살살 어린애 다루듯이 이렇게 만져서 굴 안쪽에 있는 요 안쪽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알굴 말고 요 안쪽에 있는 것들을 폐각이라고 하는데, 요쪽에 있는 것들이 이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완전하게 다 벗겨내려면 이렇게 다 주물러야 돼요. 뭘로? 굵은 소금으로. 그리고 흐르는 물에 체에 넣고 두 번 정도만 헹궈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씻을 때 이런 것들 있죠. 이렇게 이물질, 이렇게 껍질,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건져내셔야 돼요. 이렇게 소금으로 살살살 문대 있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찬물에다가 헹궈주세요. 다 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따르면 이게 다 이물질이에요. 이거 봐봐, 이렇게 다 돌, 돌. 다 하셔야 돼요. 자, 일단 굴을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이 됐죠. 그랬으면 이제 굴 해감을 해야 되는데요. 어머, 이렇게 세척을 했는데 무슨 굴 해감을 또 해요 하실 텐데, 어리굴젓이잖아요. 생것으로 먹고 삭혀서 먹는 거니까 굉장히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린맛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굴의 향을 느끼고 비린맛을 없애려면 요거 꼭 하셔야 돼요. 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왜 먹기 좋은 크기로 써냐면, 이 무는 지금 제가 뭐 할 거냐면 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게 썰으세요. 믹서기에 곱게 갈릴 수 있도록 잘게 썰어요. 믹서기 안에다가 넣어요. 생수를 넣어요. 4컵 정도. 4컵 정도. 그리고 이걸 곱게 갈아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요거 볼을 갖다 놓고 채를 하나 받치세요. 채를. 그리고 무즙을 받아요. 왜 즙을 받냐면, 만약에 무 알갱이가 있는 거에다가 다시 또 굴을 담게 되면 굴을 세척할 때 한 번만 세척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무즙의 찌꺼기를 다 빼내라고 여러 번 또 세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굴이 너무 늘어지겠죠. 너무 많이 만지니까. 그래서 굴즙만 이렇게 바르세요. 이렇게 굴죽을 받고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레몬을 넣으세요. 레몬. 우리가 워낙 어리굴젓은 소굴로 하는 게 가장 맛있어요. 근데 요새 소굴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작은 굴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얘를 여기다가 부어요. 왜 레몬즙을 넣냐면, 레몬즙이 상큼하기도 하지만 이 레몬이 뭐예요? 산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굴에 있는 단백질이 레몬에 의해서 탱글탱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레몬을 이렇게 넣고 같이 섞어주세요. 몇 분만 하느냐, 딱 20분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이따가 굴 삭히는 소금을 넣었을 때 굴이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요. 굴 갖고 와서 우리 생굴로 고추장 찍어 먹자 하시지요? 여기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굴이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딱 20분 기다릴게요. 자, 20분 기다렸으니까 이렇게 레몬 슬라이스는 빼놓고 여기에다가 다시 채반 하나 놓고 굴을 건지세요. 이렇게 아까보다 훨씬 더 탱글탱글해졌어요. 그쵸?
어떻게 던지세요? 이 무즙에 대한 요 해감은 제가 아주 옛날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처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각 유튜브마다 본인의 비법이라고 올리시는데 아 제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한 19년 전에 알려드렸어요. 몰랐죠? 그랬으면 일단 통을 하나 딱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굴 있죠? 굴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5큰술, 굵은 소금 5큰술을 이따가 넣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잘 섞으세요. 잘 섞어서 이 뚜껑을 딱 닫아요. 뚜껑을 딱 닫고 이거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냉장고 안에다가 깊이 넣어놓고 한 길면 일주일, 짧으면 5일 정도 삭히세요. 그러면 굴이 삭아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둑처럼 양념해서 바로 먹어도 괜찮을 만큼. 아셨죠? 일단 냉장고에서 삭히셔야 돼요.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저희 녹화 날이 금요일인데 제가 월요일날 이걸 만들었으니까 5일 됐어요. 보니까 어때요? 삭힌 물이 딱 올라오면서 지금 보세요. 삭았어요. 이렇게 굴즙이 나오면서 이게 삭은 거예요. 그쵸?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바로 양념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볼을 가져다가 요것만 닫을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굵은 소금 5큰술이 자칫 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삭힌 거는 빼놓고 물론 김장할 때는 그 물로 양념을 한다고 해요. 어머님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빼주세요. 삭힌 굴을 이렇게 넣고 이건 제가 4kg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이거를 국물을 이렇게 뺄 거예요. 그러면 즙이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지금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자, 즙 빼서 이렇게 넣고 요 즙은 혹시 김장하시는 분은 버리지 말고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무채나물 해서 장아찌 만들어서 김장하셔도 괜찮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어떤 양념을 하느냐, 일단 다진 양파 3큰술을 넣어주세요. 이 다진 양파 3큰술을 넣게 되면 굉장히 천연의 단맛이 올라와요. 그리고 다진 마늘 3큰술도 넣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이거 양념해서 우리가 보관했다가 계속 먹을 예정이니까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진 청양고추도 2큰술 넣어주세요. 바로 요거 어간장이거든요. 우리 집은 어간장 없는데 어떡하죠? 그냥 일반적인 멸치 액젓하고 또는 국간장을 섞으셔도 괜찮아요. 어간장 2큰술 넣고요. 그리고 매실청을 5큰술 넣을 거예요. 하나, 다섯. 그 다음에는 뭘 넣느냐 하면 청주를 넣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소주 넣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벌써 삭혀놨기 때문에 소주는 알코올 향이 너무 세게 올라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주 넣으셔야 돼요. 하나, 다섯. 고춧가루는 2컵을 넣어주세요. 굴 4kg에 2컵. 이제 버무려요. 굴을 4kg를 삭혀서 어리굴젓을 만들면요. 우리가 꿀병이라고 보통 하죠. 꿀병 이렇게 대자로 딱 2병이 나옵니다. 2병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보관할 때는 이렇게 딱 담고 뭘 넣느냐? 이게 바로 건다시마예요. 건다시마를 이렇게 구겨줘도 괜찮아요. 잘라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딱 닫잖아요. 이러면은 이물질이 들어가지도 않고 곰이 쓸지도 않고 우리가 왜 골마지 낀다 그러죠? 그런 게 쓸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맛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건다시마 안에 있는 알긴산이 요 양념이랑 같이 하니까 요게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상에다가 내놓고 어리굴젓을 드셔야 돼요. 그렇죠? 밥도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밥도둑을 우리가 밥도둑처럼 만들어 먹으려면 양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양념은 바로 요거예요. 마늘채.
마늘채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곱게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아, 나는 매운 게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 하나도 채 썰어주세요. 그리고 쪽파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는 사실 젓갈에다가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는 편이긴 한데 그건 제 취향이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참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참기름 한두 방울 섞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참기름은 넣지 않아요. 대신에 뭘 넣느냐, 바로 통깨랑 깻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잘 섞어요. 손으로 섞지 마시고 젓가락으로. 더 이상 양념 아무것도 안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 안 넣으셔도 되고 뭐 맛술도 안 넣으셔도 돼요. 요것만 넣으시면 돼요. 요것만. 자, 다 됐어요.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우리 요거 정말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 이신우 감독님이 오늘은 한번 맛있게 잡숴 보시면 어떨까요? 어리굴젓 드시죠? 네, 잘 먹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밥을 한술 이렇게 떠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어리굴젓을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려요. 이걸 드시면 됩니다. 짜요? 안 짜요. 안 짜죠. 어머, 저렇게 안 짜면 금방 상할 텐데요. 아니에요. 왜냐? 제가 굴 삭힘 절임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절인 거라서 그렇죠. 상큼함이 살아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삭힌 다음에 이렇게 먹어도 아, 요거 굉장히 맛있죠. 이렇게 해서 한 두 숟갈 더 잡숫고 가세요. 자. 이게 마늘채가 씹히는 게 아주 상큼하죠. 네. 상큼하죠. 네. 만약에 매운맛 좋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청양고추채 조금 다져서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최고예요. 네. 네. 자, 어리굴젓. 물론 즉석에서 드시는 굴젓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굴무침도 맛있지만 저는 이렇게 삭혀서 먹는 전통 방식, 그 다음에 임금님 진상품 이 어리굴젓 여러분들한테 꼭 강추합니다. 자, 우리 이거 어리굴젓 하나씩 잡수시면서 임금 한번 배보는 건 어떨까요?